살펴볼게. DA 21인데요. DA 21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직업 묻고 답하기도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너뭐한 놈이야?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무엇을 이란 말에 what 이고요. Do you do? 자, do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요. do의 뜻이 뭡니까? 오케이. do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가르쳤어요. do의 뜻은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다? 하다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한다. 네가 한다. 너는 한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이게 네가라는 뜻이고 하다. do. 이게 이 뜻입니다. 네가 한다와 뭐라고요? You do. 그리고 you do라는 표현은 이런 뜻인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를 쓰는 경우, 하다시를 쓰는 경우, 양념시를 쓰는 경우, 비동사 쓰는 건 이런 거 또는 이런 게 비동사 쓰는 문장이다. 오케이.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관계. 이 말은 나는 학생입니다. I'm a student인데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I'm not a student. 그 다음에 그녀는 피곤합니다죠. She's tired. 그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She is not tired. 또는 뭐 She isn't tired.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드는 것도 배웠죠. 내가 학생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a student? 그 다음 그녀가 피곤하다인데 그녀가 피곤합니까? 하고 싶으면 이게 비동사의 규칙이었습니다. 비동사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am not, is not, are not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am I, is she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든다 했죠. 그 다음에 하다시. 자, 이거 다 배웠던 거야 해요. 선생님 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얘기해주면 그렇고요. 그래서 네가 한다는 표현은 you do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방금 봤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다. 그게 숨어 있다가 뭐 하는데 숨대? 오케이. 네가 한다가 you do였는데 네가 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이 don't do죠. 이 속에 do 속에 do가 숨어 있다가 do 하고 not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숨어 있던 do는 밖으로 나오고 원래 있던 do는 이렇게 나와서 네가 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 네가 하니는 뭐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do의 do죠. 그래서 너뭐 하니? 여기다가 네가 무엇을 하니? 너는 무엇을 하니? 뭐 네가라고 하나, 뭐 너는이라고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넌뭐 하니 하고 싶으니까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do you do? 하고 묻는 말이니까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이게 직업 묻는 What do you do? 표현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걸 묻는 말로 바꾼 거.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란 뜻의 두 속에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두 속에 두가 숨어 있었어요. What do you do?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넌 하지 않는다.
너는 하니? 응? 네가 좋아한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Like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그 속에 들어있던 두가 나과 합쳐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두가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 앞으로 와서 묻는 말 만들 때도 쓰고 이런 거 선생님이랑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직업을 물었으니까 직업을 답해줘야 되겠죠? 나는 요리사입니다. I'm a cook 하면 되겠죠. 자, 쿡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쿡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리사, 아이고, 요리사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 뭐예요, 노래하다. Sing is a sing. 근데,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그래도 돼요?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는 뭐예요? 싱어죠. 보통은 하다시에다가 이런 걸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리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되고,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가 정상이야, 얘가. 됐습니까? 선생님, 예? 근데 저기 시험에 있잖아. 오케이,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요리사인가요? 뭐 가지고 와봐, 뭐. 내가 요리사인가요? 뭐가? 뭐가 너무. 누가요? 그래, 니 거지, 니 거에 껴있었으면. 근데 12번째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라스트 줘야 돼요. 아니면 라스트는 무슨 뜻이고, 12번째 뭔지 단어장에 다 있는데요? 네. 제가 요리사인가요? 예. 나는 요리사다가 뭐였어요? 오케이, 얘는 이거의 줄임말이고요. 묻는 말 하고 싶을 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붙일 수 있다, 물음표 붙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동사 할때다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직업 묻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요? What do you do? 이거. What do you do? 했더니 나는 의사예요. Yeah. I'm a doctor. 닥터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직업 묻습니다. What do you do? 직업 묻는 건 확실하게 알겠죠, 그쵸?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가수야. Singer 어떻게 써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 sing은 노래하다지만, 하다시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응용해서, 자, 이번엔 그녀의 직업을 물어볼까요?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 그녀가 한다죠. 그녀가 한다가 뭐죠? 모르겠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했는 건데, 채연이가 모르니까, 이거를 할때 선생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시험에 안 나온 단어들 보겠습니다. 에헤이. 지금 쿠커의 뜻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채연이가 쓴건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틀린 답이죠. 요리하다는 뭐였습니까? 쿡이었고요. 쿠커의 뜻은 요리하다가 아니고요.
요리 도구였습니다. 요리 기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죠? 뭐라고? teacher,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시험지에 얘 뜻을 쓰라고 그랬거든? 얘는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에요? teach라고 읽죠? teach. teach 뜻이 뭐예요? 그렇죠. 가르치다죠.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밑줄 친 것도 지금 태연이 시험에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도록 해서 다음엔. 그 다음에 농구도 배웠네. 농구 뭐예요? 소리부터 내줘야죠, 항상. 뭐라고? 오케이. 자, 태연이가, 끝을 얼버무려. 끝까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채연이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소리 내볼까? 농구가 뭐다? 응? 오케이. 어떻게 쓰죠, 그러면?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farmer라고 읽어주죠. farmer. far 까지 소리 나왔어. 여기까지 far고요. 얘가 m-o-r, farmer. 됐습니까? 근데 농부를 적으려 했는데 채연이 답은 뭘 적어? 채연이가 적은 답은 이걸 적어놨어. 이거는 뭐 이걸 적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적었다 하더라도 이건 농부가 아니죠. 됐습니까? 예, 오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다도 배웠죠? 농사 짓다란 뜻도 있고 뭐 농장이란 뜻도 있어요. 이 녀석은 누구죠? 팜이죠. 이게 이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장 농사 짓다에다가 지금 채연이가 쓴 답이 이건데요. 이건 아니겠죠? 팜을 적어야죠. 팜. 오답이 좀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teach가 뭐고 teacher가 뭔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teach는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하다시에다가 er 붙이면 이게 하다였으니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우리말로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되겠죠. farm도 마찬가지야. farm이 하다시입니다. farm 뭐 하다 농사 짓다였어. 근데 이 하다시에 er 붙이니까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노래하다,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싱싱어의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하다시에 er을 붙여서 하는 사람 만드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쿡이었습니다. 쿡은 뭐도 되고,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하는 사람, 뭐, 요리사죠. 쿡은 er을 붙이면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ER 붙였을 때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재현이가 오늘 시험에서 좀 공부를 다시 익혀야 될 거네요. 선생님이 카톡에 보내놓을 테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가 계속 있습니다. 점점 줄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동아리 준비됐어? 시험 준비됐어요. 아, 예.